곰스타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봉팸, 달봉이네 가족 낚시 이야기 TV를 보고 계시지만 네, 곰스타도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국님 안녕하세요. 달봉이 형제분 반가요. 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바늘은 걱정하지 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어. 아빠가 한번 이렇게 성견지명 있는 거 있지, 아시아. 아, 네. 네네라. 아, 나 진짜 중학생이다, 자식이. 채비는 자작채비인데, 도래가 있으면 간단하게 8점에도. 첫 캐스팅. 오, 쳤으네. 한번 보여드려라, 그것들. 쳤어. 오늘도 성태가 대박 칠 거네. 형님, 저 우현 후미야. 대박 못침 이상한 거지. 제 옆에 날씬해 보이는 저 녀석이 곰스타 낚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곰스타입니다. 네. 싫어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달형이랑 가면 꽝. 야, 나 저 뭐 유리 아빠랑 갔을 때 300개 잡았어. 자. 아...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앉아서도 잡잖아. 아이씨. 자, 짝된다. 아, 쟤 또 아무 말 대잔치 하네. 자, 충분히 담을 만한 사이즈죠? 자, 한 마리. 아, 카운터기 어딘지 모르겠어. 보나기님, 저기도, 예, 예. 작은 거 봐. 오! 야, 이거 보여드려라. 오. 야. 아빠가 네 마리 합쳐야 되겠다. 야, 나도 사이즈 괜찮은 거 올라왔어. 나이스. 오, 얘는 사이즈 좋은 거만 줬네. 저희 벌써 위에 물통에 위에 다저 담아져 가요. 다섯 대 거 보내겠네. 야, 나 다섯 마리거든. 너 일곱 마리야? 어, 아빠 엉덩이 젖었어. 왜? 잠깐 있어. 이거 하나 먹어. 잠. 잠깐 하나 먹어도 돼. 잠 많이 못 자가지고 그런 거 같아. 하나. 그만 먹으면 안 돼. 자, 여덟 마리째. 현재 집중 못해서 놓쳤잖아요. 아빠 잡았다. 자, 여덟 마리. 뿌띠네, 뿌띠. 왔어요. 오, 한 마리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물 거기 있잖아. 물 여기. 나이스. 이거를. 자, 여러분, 곰스타 낚시TV에요. 안녕하세요. 곰스타 낚시TV. 세지 아빠 냉장고인가요? 네, 세지 아빠님은 앞으로 이제 제 거 싫어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세요. 이상한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셨네. 달봉이 형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 어우 싸이 좋아요. 자, 이태 했습니다. 자리가 좋네요 여기가. 내 걸 왜 네가 잡아가? 예, 네, 뭐 요즘 귀가 이상해서 안 들리네요. 잘. 또 자기 자리에 섰다고 또 자기 거라고 우기네요. 어, 근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장대네. 야, 장대 크다. 그 사이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장대야, 장대. 자리에 저주가 있네. 오늘 어쩌다 보니, 예, 이 백조기 낚시 왔는데, 네, 뭐 옆에서 뭐 많이 잡는다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곰스타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봉이네 가족 낚시 이야기 TV를 보고 계시지만, 네, 곰스타도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국님, 안녕하세요. 달봉이 형제분 반가요. 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김경현님, 오늘 곰스타님 동출로 분위기 화기 애매한 게 좋네요. 야, 크다. 야, 27,8 되겠, 오, 3자 되겠는데? 야, 백조기가. 이따가 성태 나오면. 그 자리가 좋아서 내가 많이 잡았다고 할 거 아니야? 야, 괜찮다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오우, 보이시죠? 오우, 사이즈 되게 좋아요. 자, 한 마리 허추 허시고 제가 드랙을 아무리 많이 풀어놨기 그러더니 아, 이거 어째 딸려오는 게 어? 딸려오는 게 이거 저기 아니야? 장대? 어우, 장대처럼 느낄만 했어. 시알 좋죠?
어플에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봐봐. 누군 말만 많잖아. 77년만 진상이 아니야. 45봉토래 이 정도 느낌이면 큰 것 같은데? 오, 야. 야. 저는 이게 작은 거 안 잡아요. 큰 거만 잡으려고 지금. 이 마이크가 좋은 거네. 고기가 나오래. 마이크 하니까. 곰스타TV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 네. 지영이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갈무리 하고 막 낚시 준비하고. 미미님 크크크크. 달령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님 화이팅 축축축.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곰스타 낚시TV 채널 같네요. 시드래곤님 달봉님 목소리는 조금 느끼한데 곰스타님은 경쾌하네요. 그쵸. 예, 네, 그렇죠. 시드래곤님 오늘 간만에 옳은 말씀하시네요. 조나단님 뭐죠? 자연스러운 채널 진행. 네, 29,900원 백적 1kg. 예. 네. 아니 형님 배도 그 리모컨으로 하신 거예요? 아 참. 아니 별걸 다 달아놓으셨네. 9시 40분이야 인마. 너 2시간 넘게 잤어 짜샤. 쟤는 맨날 뭘 죄송하대. 예. 아. 자, 우럭은 우럭은 카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럭은 카운팅 하는 거 아니야? 좀, 내가 그렇게 던지고, 어, 이 자식, 이거 자고 나오자마자 잡어. 어, 맞아. 잡았어요. 더블리킬. 아, 난 진짜. 진짜 우리가 힘이 난다, 갑자기. 아, 아빠랑 일이나 힘들었어. 오, 야. 자식, 사이즈 좋네. 그래. 난 알아듣는. 민민브라더스님, 선상낚시 출조 기회 되는 대로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우. 꼬부기님,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겠습니다. 말질용님, 아, 아도 모름시롱. 야, 이거? 여러분, 오늘 응모하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잡아서 드립니다. 오, 짜식 잡았어. 아, 얘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잡어? 어우, 진짜 사이즈 좋다, 이거. 그러게. 화이팅! 어, 화이팅! 어? 아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잘 따라와? 이제 감 잡았어, 백쪽이. 아주 가버릴 거야. 야, 무려 두 번 만에 감 잡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 첫 출조 오전이면 딱 감 잡아야지. 백쪽이 감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오, 씨. 뭐야, 사이즈? 어우, 쌈 좋다. 오, 이거 왜 이래? 아, 합사 쓸리는 소리. 아, 스파이럴 가이드라고. 아, 그래. 어, 괜찮아. 아까 여기다가? 어, 넣어도 돼. 좀 이따가 상태가 소금 좀 더 가져오면. 와, 씨. 걔네 지치지. 와. 사이즈 좋아, 진짜. 20마리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그러게? 큰 놈만 나온대, 야. 선택 아빠 집게 좀 줘. 집게? 어. 고맙습니다. 선택아, 그거 하고, 저기 좀, 소금 좀 더 갖다 와서 이제, 어, 이동하면서 할까? 네, 경렬 형님. 선택 화이팅. 아니, 저 화이팅 해주세요. 말질 형님, 더럽게 시켰어. 아니, 뭐. 낚시 데리고 왔으면 이제 잠도 푹 잤겠다 하면 소금 좀 퍼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아, 리더님, 성태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달봉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나? 아, 아빠도 화이팅. 아, 됐어. 물명 저 뭐 엎드려 절 받겠지. 네, 화이팅. 네네. 아, 아, 나 진짜. 아, 이제 하시던가. 오, 야, 이거 뭐 한 마리가 탄성이 나오니 이거. 아우. 오, 오, 오늘 입질이 되게 당차요. 묵직하죠? 오. 아니, 뭐. 선태야, 이거 아빠 릴링 중인데? 사이즈가 있어, 여기. 아니, 이거. 성태는 낚시 이야기라니, 형님. 아, 참.
달봉이네 낚시 이거 5년 됐어 형님 저 지금. 요. 저 이거 3차 넘어요. 3차 넘습니다. 이게 백족이라고 누가 그래요? 조금 더 크면 수족이지. 오. 오. 와. 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아우.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선택 한 시간만 더 잡아. 아, 지금 보면 양쪽에 두 원수가 있는 것 같아. 전입. 와, 천둥과 대리 같은 거 찍어 그냥. 쭈꾸미대라 그래. 야, 크다구. 큰 놈이다요. 전입형님, 그나저나 정말 대단한 체력입니다. 아, 오늘 바람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부네. 더위만 아니면 뭐. 야, 괜찮다. 아우씨, 아, 이 자식. 이렇게 확 물고 들어간 녀석은. 그렇지. 와, 허튼지 놀리려는데 바로 났나봐. 어, 그러게. 어. 기다려야 돼. 아, 저는 곰스타 저 녀석이 칭찬을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기본 너도 체험 안 됐어 기본이. 야, 잡힐 사람한테 잡힌 거지. 그냥 이렇게 시기를 하고. 아, 훈이 형님 들어오시자마자 아, 자식. 아, 진짜 짱나. 가운데 분 뭐 하는 겁니까? 야, 나 끊은 지 얼마 안 됐다. 아, 참. 엉킨 거 아니냐? 아니요, 형, 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선생님, 우리 같이 친일 얼마? 아니요. 아, 그러네. 아. 아, 오바는 진짜, 아, 참. 더블 같은 소리 한 군데. 오두방정을 그렇게 떨더니, 아, 옆조사님한테. 옆조사님한테 민폐신 것같아지고 하나씩 담배 펴야겠다. 민민 브라더스님, 저도 내일 백족이 큰 놈으로 큰 놈으로다가 입질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개치령이 끼기가 너무 어려워. 저기 하세요. 염장 현장에서 염장하시면 됩니다. 와, 사이즈 크다. 와, 하세요. 어떻게 안 하고 나요? 어, 이따가 나가서 저기 가게 같은 데서 맡기려고. 어, 맡기죠. 바닥이 좀 거칠다 그러면 대부분 거친 바닥에 큰 녀석 큰 녀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미끼를 좀 넉넉하게 끼우세요. 그러면 남들 입질 못 받을 때 내가 받을 확률이 좀 있어. 오, 사이즈 되죠? 아, 그렇군요. 가방에 챙겨놔야겠네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무료한 낚시 심심하지 않게 질문해 주셔서. 자, 보셨죠? 자, 옆에 곰스타나 아들 녀석은 보고도 칭찬을 못 해주는 그런 사이즈죠? 뜨신 분 계셔요 여기 밑에? 알콜은 멀리한지 13년째니까 좋아하는 관계 없는 걸로. 선택 큰, 만약에 큰 놈이면 3호로 함부로 드롭봉하면 안 된다. 목줄 3호야? 함부로 드롭봉하면 안 돼.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오, 3자 5번은 되겠다. 오, 이야. 아빠가 빼줘? 보이들이다 또 빠뜨려야지. 프로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못 잡지? 자, 거북선 보고 있나? 오, 사이 된다. 장대 히트. 잡으면 장대를. 아, 네. 달봉네 가족 이야기. 아, 힘드네요. 야, 그러다 진짜 장대면 어떻게 하냐? 아, 오늘 마리수는. 아, 마리수는. 아, 진짜 마리수잖아요. 야, 아, 초리 때 보면 아는 거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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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좀 해. 자, 여러분. 아니. 장대.
어, 힘새가 휘는 게 장대 같았어. 아, 진짜. 아, 힘들, 형 힘들다고 또 이렇게 재롱을 떠네. 아, 참. 아우, 내리면. 내리면. 뭐라? 이거 장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야, 딱 봄 모르냐? 아. 자, 여러분, 여기 사이즈 큰 것만 나오네요. 아, 네. 와. 오. 오. 버려, 오늘 최대호야, 최대호. 오. 저 수족인 줄 알았어요. 와. 보셨죠? 유혹해서 잡는 그 스킬. 그래, 알았어, 짜식. 자, 미끼 두 마리 끼니까? 금방, 성태야. 금방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민어 나가면 내가 믿겠다. 와, 사이 좋아요. 노트북이 배고프다 하네요. 시동 켜. 아, 이런. 나이스. 에이, 펜짝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너무 이렇게 세시는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거 갑자기 펜짝이 맛 시키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오, 이놈 지금 폴링. 오, 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와, 믿기 없어, 믿기 없어. 보셨죠? 짱가 선장님 오늘 점심 늦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와, 형님, 조항 봐. 나 오늘 형님한테 효도 무작위 하고 있어. 피로에 만원에 손질해드립니다. 야, 꺼져. 셰프리님, 짱가 형한테 제 백조기 실력 물어보자. 아이, 싫지. 왜 물어봐? 어? 사진이나 이런 거 아니면 셰프리님 왔을 때 오늘은 내가 놀려 먹어야 되는데 벌써 물어보면 안 되지. 말지령님, 시간 되면 칼같이 끝내라 했구만. 이 종태, 말지령님하고 이 종태님하고 서로 상반되고 계셔. 선장님 전화해서 70마리 전엔 입항 금지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저기 대인지에 상 받은 대인지에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아, 자, 들으셨죠? 이야, 3시에 입항하시기로 안 되는데 지금 26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26분 남았다고? 이 종택님, 뭔 일이래요? 무창법 받아가 놀래립니다. 어, 웬일로 형님이 3시에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 조사님들을 위해서 3시에 가는 거예요. 어, 저희 한번 어차피 30분 늦고 40분 늦어버리면 계속해야 돼. 유리 아빠, 달형이랑 곰스타님 보내지 마시지. 아, 우리도 좀 살자. 아. 자, 자, 45마리 근사치나 45마리 찍으신 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먼저 다릴게요. 12.5kg예요. 12.5kg요? 네. 아, 그냥 12kg 하시면 돼요. 사장님, 저희 백조기를 두 군데다가 택배로 보낼 건데요. 네. 주소가 월요일 날 나와요. 이거 내장까지 손질 다 해주시는 거죠?